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져. 자, 두 가지 시작한다. 다시 한 번이거나 명사가 동사한다. 오케이. 완전한 문장으로 쓰세요. 특히나 완전한 문장으로 쓰세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에 집착한다? 에스. 그쵸. 이렇게 수에 집착해서 명사에 에스 넣을 거야 말 거야. 여기 명사 에스 넣을 거야 말 거야. 동사 에스 넣을 거야 말 거야. 오케이. 거기에 두 가지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갈게요. 베스트 프렌드는 뭐 따로 할거 없어. 어디서 나온 거지, 얘들아? 최고의 Good? 친구. Better? Best에서 나왔죠. 이게 지금 형용사, 조은이라는 형용사의 3단 변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원래 모양, 원급. 그쵸? 누군가랑 비교해서 얘가 더 좋아해서 비교급. 다 해봤는데 얘가 최고로 좋아, 가장 좋아해서 최상급. 오케이? 동사의 3단 변화는 얘들아, 동사의 3단 변화는 이런 거였잖아. 빠지다 빠졌다 빠진. 그쵸? 형용사의 3단 변화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느낌이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의 느낌은 얘들아, 저번에 했던 베스트 프렌드는 그래도 얘들아 그 여자애가 받아줘서 좀 행복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짝사랑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자, 나는 여기 이제 동사의 3단 변화 얘들아. 동사 원형, 즉 현재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된, 당한, 해진, 받은, 느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분사 PP형이요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들아 이 3단 변화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좀 글씨가 많은 것도 그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고 계속 선생님이 3단, 3개를 다 써주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사랑에 빠진다가 아니잖아. 사랑에 빠졌어잖아. 나 사랑에 빠졌어.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형을 썼어요. 나 사랑에 빠졌어. 요거 자체가 같이 사랑에 빠진 거죠. 나 빠졌어. 어디 속에 빠졌어? 사랑 속에 푹 빠졌어. 그쵸? 사랑에 풍덩 빠졌어. 접촉보다는 인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거지. 그쵸? 내 주변을 사랑에 다 감싸고 있어. 이러는 거잖아. 오케이? 자, 위드 세 가지 뜻또 갑니다. 위드 1번은 누구누구랑 누구누구랑 함께. 2번은 A girl with blue eyes. 기억나? 하라 그랬어. 파란 눈을 가진 소녀. 얘들아,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가진이랑 가지고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너희들이 선생님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그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느낌이 완전 다른 거야. 2번은 가진 하면서 얘들아 뭔가를 가진 소유한이라는 느낌의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3번 뭐뭐를 가지고는 얘들아 소유한 게 아니라 그걸 뭐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라는 느낌의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어도 완전 다른 말이야. 잘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with는 우리 얘들아 for 가지고 다섯 개 기억해서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것처럼 with 가지고도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저 지금 여기선 with 몇 번이에요? 1번이지. 뭘 고민해. 안녕하세요. 일로 와. 너 의자 갖고선 재원이 오픈 안 했어. 뭐 값이야? 일로 와. 이거 가지고 가서 앉아. 자, 내 친구, 내 베스트, 나의 베스트 프렌드랑. 그쵸? 나의 베스트 프렌드랑 사랑에 빠졌어. 근데 지금 얘들아, 요 부분만 읽었을 때는 사실은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내 베스트 프렌드는 모르는 것 같아. 그쵸? 지금 여기서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야, 이 노래 되게 소름끼쳐라고 말하는 게 자, 여기서부터 시가 시작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남자가 자기 다른 남자친구한테 재원이가 세환이한테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 야, 나 베프랑 사랑에 빠졌어. 어떻게 걔 진짜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시를 유로 바꾸는 순간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애가 누군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였던 거야. 그쵸? 너무나 이런 디테일.
주인공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디테일.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녀는 그거다. 메인 동사는 이즈예요. 그녀는 한다 하시면 안 돼. 그녀는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완전 뜻이 바뀌어버려. 그녀는 그거다. 어떤 것? 모든 것이다. 여기 얘들아, 올 자체에 것이 있죠. 이럴 때는 아예 what에 신경 쓰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 what 자체가 1번으로 해석되든 2번으로 해석되든 what은 동사하는 것, 무엇이 동사하는지, 것을 담고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어떤 것?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all 자체가 것을 담고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필요한 건 이 all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대세 2번인 동사하, 는, 동사해, 던,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야. 겉것은 안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접주동 기억나지 얘들아? 여기서는 관주동이긴 하지만, 관계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 있는 앞에 있는 동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자, 모든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have pp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항상 ever도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항상 이 지금 얘들아 꿈꾸고 있는 이라는 말 때문에 ing가 너무 잘 어울려 보이거든. 그치? 내가 지금까지 항상 꿈꾸고 있는 모든 것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ing 이번? 근데 지금 이건 얘들아 파트너 자체가 누구예요? have pp가 파트너예요. 지금까지 그랬다, 지금까지 동사했다 라는 건 얘들아 have pp가 무조건 파트너예요. 여기서는 ing에 속으면 안 돼. have를 지금 가지다라고 해석 안 하고 지금까지라고 너희들이 해석을 하려면 뒤에서 파트너는 무조건 누구라고요? pp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는 분명히 pp가 얘들아 이렇게 해서 빠진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have랑 연결이 되면 이거 자체가 그냥 과거형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꿈꿔왔 떤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이다. 근데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about 혼자 남지 않아? 그치? about 혼자 남지 않아? 여기 지금 노래에선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about, .about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 그거 다 about이에요. 그치? 여기까지 다 했을 때 얘들아 너무 해석 괜찮지 않았어? 그치. 그녀는 모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너무 괜찮아. about 따윈 필요가 없죠. 근데 about이 살아있어. 그럼 이 살아있는 about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법적으로 틀리죠. 없어도 되는 거.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관계사 2번이에요. 근대 시리즈. 오케이. 얘를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얘들아 그 that 갖고 2번 한 게 요거잖아. 그녀는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거야. 됐잖아. 근데 어바웃이 살았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걸로 해봐야 돼. 그래야지 어바웃이 왜 샀는지가 보여. 자, 그럼 갑니다. 근데 그 여자애에 대해서. 이해돼요? 근데 그녀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래요? 꿈을 꿔왔어. 이러는 거죠. 그럼 어바웃이 왜 들어갔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문법적으로 할 때 관계사 문법적으로 할 때 일단 1차는 내가 that 할 거와 what 할 거와는 여기서 보면 돼요. what은 이거 두 개가 다 돼야 되고 that은 이거잖아. 근데 하는 했던이라고 하는 거 했을 땐 얘들아 지금 여기서 1, 2, 3, 4, 9개예요 여러분. 동사하는, 동사했던, 그 명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면서 하는 했던 하는 건 아홉 개나 돼요. 이해돼?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근대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는 거야.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문법을 하려면 근대 시리즈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도 얘들아 여기서 about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근대 시리즈가 필요해요. 여기 오래다 붙여도 돼. 근데 그 그녀라 얘들아 그녀 자체가 올이잖아 지금 여기서 이즈니까. 근데 그 그녀라는 올 모든 것에 대해서 그쵸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꿈을 꿔왔어 바래왔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어바웃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자 그러니까 하우 1번 갑니다. 오랜만에 또 하우 1번 갑니다. 보여줘야 돼? 어떻게? 얼만큼? 2번 동사하는 했던 3번
어떻게 얼만큼 동사 하는지. 어 얘들아 봐봐. 동사 하는 했던 여기 또 있지. 대세 2번. 그치. 동사 하는 했던 이렇게 많으니까 나중에 뭐야? 근대 시리즈로 이것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거야. 너 어쨌든 얘들아 여기서는 몇 번일까요? 어떻게? 1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얘가 답이었다면 3번이야. 어떻게 내가 말하는 지, 내가 말하는 방법 했으면 3번이야.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서 두 왜 나왔다고요? 의문문을 만들어내는 조동사. 이건 아까 기억나지? 두랑 더즈랑 디드가 영어가 순서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텔 같은 일반 동사는 절대 자기 자리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는 조동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하면서 물음표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How는 어떻게 얼만큼이고 얘들아 거기에 두가 붙었다라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그래? 이런 거야. 그럼 이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냥 1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뭐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Tell me예요. 나한테 말해줘. Tell to me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me 자체가 나를도 되지만 나에게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에게. her 자체가 그녀에게예요. 여기서는. to가 또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녀한테 말을 할까? 이것을.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내 베스트 프렌드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좀 더 짧게 말하면 내 마음을 이거죠. 오케이?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그녀에 대해서 되게 항상 꿈꾸던 사람이 그녀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그런 다음에 대니 얘들아. 원래는 너희들 평소에 봤을 때는 대니 이 앞에 붙거든? 그렇다면 How do I tell her? 이렇게 붙거든. 근데 지금 이 대니 어디로 붙였어요? 맨 뒤로 붙였어. This, that 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연결. 발음상 연결이 예뻐서 그래. 그쵸? 평소 같았으면 난 그렇다면 how 어떻게 내가 말할까 이렇게 했을 텐데 this then 이러면서 오케이 발음상의 이유로 뒤에 붙였어요. 어떻게 말할까? 자 with는 뭐라고요? 아까 뭐뭐랑 뭐뭐랑 함께. 그럼 without은 반대지 얘들아. without은 with의 1번 뜻의 반대예요. 그럼 without이 무슨 뜻이에요? 명사 없이잖아. without 얘들아 I will go with you. 나 너랑 갈 거야. I will go without you. 반대예요. 난 너 없이 갈 거야. 너 빼고 갈 거야. 이러는 거잖아. 품사는 뭐예요? with도 그렇고 without도 그렇고 품사는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는 뭐다?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break, 부수다라는 동사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부수는 것. 그렇죠. 잘했어. 하는 것이라는 명사가 필요해요. 근데 어? 선생님 하는 것을 만드는 양념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또 부수는 것. 부수는 것. 그렇죠. 투 브레이크를 할 거야 그럼 브레이킹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투 브레이크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2번. 해야 할 것.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without이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얘들아 in이나 on이나 at 같은 심지어 to 같은 전치사가 붙으면 전치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 이해돼? 전치사가 지금은 without이니까 얘들아 without이랑 to랑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다른 전치사 있잖아. 좀 짧은 전치사. 심지어 to는 얘들아 이거 to 부정사 말고 전치사도 있어. to school 하는 것처럼. 그쵸? 그러면 이걸 여기다 얘들아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to도 되고 ing도 된다고 쳐 해서 to로 하면 얘들아 앞에 있는 전치사랑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전치사를 두 개 쓴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인데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때 to는 겹쳐 보인다 전치사가. to는 전치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무조건 뭐로만 쓴다? ing로만 동명사를 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전치사 뒤에서 to를 선택한 건지 동사의 ing를 선택할 건지.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그냥 외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뜻상은 명사가 필요하니까 to 1번도 괜찮고 ing 1번도 괜찮은데 to는 전치사랑 헷갈릴까봐. 동사 앞에 전치사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으면 얘들아
비기 싫잖아.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즉 ing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는 ing 1번으로 한다. 2가 아니라. 오케이? 그럼 without breaking, 부수는 것 없이 그것을, 그것은 당연히 얘들아 우리의 우정이겠죠. 그쵸? 우리의 사이겠지. 우리의 relationship이겠죠. 오케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관계, 우리의 우정을 모두 다 조각조각 내서, 그치? 파트 기억나, 얘들아? 피자가 있는데 피자 한 조각. 이게 어파트잖아.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얘들아, 원래 이렇게 우정이라도 이런 하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각조각 내지 않고서 이러는 거잖아요. 오케이? 우리의 모든 이 관계를 조각조각 내지 않고서 그거 없이, 그쵸? 부수는 거 없이 이 마음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오케이? 그리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자, what color do you lik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 좋아해? Which color do you like? 무슨 색 좋아해? 이것도 쉽게 말하면? 만약에 사전적으로 가자면 얘들아 어떤 색 좋아해? 이런 느낌이야. 사전적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찾으면 what color do you like? 그러면 무슨 색 좋아해? 이거고 which color do you like? 그럼 어떤 색 좋아해? 이거거든? 차이가 뭐예요? 있어요? 딱히 없지 않아? 그냥 색깔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what이랑 which의 차이는 여러분 이 한글로 너희들이 표현을 하자면 이 차이예요. 무슨 단어, 어떤 단어. 오케이? 무슨 단어, 어떤 단어. 그래서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What color do you like? 그러면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 중에 골라봐요. 느낌이. 근데 Which color do you like?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색깔 얘기가 있었던 거야. 재원이는 까만색을 좋아한다 그러고 세연이는 하얀색을 좋아한다 그러고 은선이는 보라색을 좋아한다 그러고 뭐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 너는 어떤 색깔이 좋아 그 중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들아 what words 해도 되는데 which words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를. 그치? 오케이? 어떤 단어들이 단어 드리니까 당연히 R예요. 인지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 모르겠어. 어떤 단어들이 그거인지 모르겠어. 여기 그럼 당연히 대세 1번이 숨어있는 건 이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치? 어떤 단어들이 인지를 모르겠어. 어떤 상태 더? 그렇죠.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 얘한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위치에 했다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얘한테 말을 설명할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얘한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랬을 때 쓰는 게 위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자, if 두 가지 뜻 갑니다. 만약 동사라면 동사인지. 그럼 여기 should니까 should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혼자 안 되죠. 그럼 조동사는 한 개 더 가요. 동사 원형으로. 그러면 I should tell. 이건 뭐예요? 나는 그녀에게 말해야만 한다. 말해야만 한다면 이에요. 말해야만 하는 지. 이걸로 가야죠. 여기서 if는. 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단어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I don't know if예요. 나는 걔한테 이걸 심지어 이분이지 심지어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야. 이래요? 심지어 말을 내가 어떤 단어를 골라서 내 마음을 얘기할까? 이것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내가 even 심지어 should tell 말을 해야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또 한 번 얘들아 tell to 안 됩니다. 그녀에게. 오케이? 또 말해요. 아, 나 베스트 프렌드랑 사랑에 빠졌어. 아무리 얘들아 아무리 머릿속에 있는 말을 골라보고 뭐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내가 베스트 프렌드랑 사랑에 빠졌다는 저것이 대세 3번이지 베스트 프렌드랑 사랑에 빠졌다는 저것이 그거야 뭐야? 전부야 또 한 번 어떤 전부야?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전부야
주인공 쉬니까 당연히 동사가 있어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전부야. 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고민이 많아. 마지막엔 어떤 고민까지 하냐면 말하는 게 맞는 걸까까지 고민을 해.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보니까 일단 내가 베스트 프렌드랑 사랑에 빠졌다는 것만은 걔한테 전달하고 싶어. 이러는 거지. 그녀가 알아야 할 전부는 그거야. 오케이? It's hard. 뭐야? 너무? 너무 어렵구나. 그치?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 저번이랑 연결되죠, 여러분. 가지게 될 수가 없어. 이건데, 여러분. 세연아, 다시 한번. 계시, 명사를 만나면? 명사를? 너 정신 차려. 계시, 명사를 만나면 명사를 가지게 되다. 해부의 느낌이었고요. 계시, 형용사를 만나면? 형용상태가 되다. 계시 얘들아, 명사 형용사를 만나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얼핏 보면 얘들아, 나의 마음을이잖아. 이것을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1번처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얘들아, 형용사예요. 나의 마음에서 떨어진 상태로죠. 그럼 지금 얘들아, 여기 나의 마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쵸? 사랑이라는 게 명사고, 내 가슴에서 떨어진이라는 게 뭐예요? 형용사죠. 그럼 여기서 get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get이 뭐가 되는 거야? make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해석 다시 한번 얘들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가질 수가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럴 땐 해부가 안 되지, 그래서. 오케이? 이건 개의 특성이니까,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들 수가 없어. 이 사랑을, 여기 사랑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 사랑을, 이 마음을 나의 가슴에서 어떤 상태? 떨어진 상태로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맨날 오는 접촉이라고 그러잖아. 그 온의 반대말이 바로 뭐예요? 오프예요. 온,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뭔가를 켠다라고 할때 turn on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끈다라고 할땐 뭐라 그러죠? turn off 하죠. 오케이? on이 뭐뭐 위에라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언더가 아래여, 반대여야 되잖아. 근데 접촉의 느낌에서는 on의 반대말은 언더가 아니라 뭐예요? off예요. 떨어짐. 그러니까 이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지. 내 사랑을 내 가슴 속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방법도 모르겠어. 즉, 얘 내, 나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 사랑을 접는 방법도 모르겠어. 이런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딱세 글자면 되는데. 자, 이 직접적인 이세 글자가 뭔지는 이 노래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유추하는 거야. 딱세 글자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 둘, 셋이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딱세 글자면 되는데 What the hell? 진짜 그쵸? 이거 What the hell이야 얘들아. 아 도대체 왜? 그쵸? 여기서 What the hell 이러면 얘들아 뭔데? 이거잖아 얘들아. 뭔데? 도대체 뭐? 막 이러는 거잖아. 여기서 도대체 왜할 수가 없을까? 조동사가 먼저 나왔다는 건 이거 유문문이라서 그렇지. 그런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요. 도대체 왜 나는 픽할 수가 없을까? 고를 수가 없을까? 그세 단어를. 그럼 얘가 얘들아, 왜 여기서 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내 머릿속에 걔 이걸 표현할 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까 그거 기억나지? 그쵸? Which words are best? 있었잖아. Better였나? 그쵸? 어떤 단어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 이 말을 했잖아, 얘들아. 근데 사실은 답은 알아. 딱세 글자만 돼 보여요. I love you. 간단하게. 근데 나는 왜그 I love you라는 세 글자조차, 그쵸? 고르질 못할까? Next라는 건 뭐예요? 자, 그, 이 다음 말로, 이러는 거야. 내가 다음에 할 말로. 항상 이제 우리 다음에 만나면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다음에 만나면 꼭 말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꼭 말해야지, 라는데 그 다음 말로 그 간단한 세 글자조차 왜 말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나는 뭐할 거야?
인솔아 조동사 다음은 밀은 조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머무를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일단은 기다려볼게.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두려운 상태거든. 이게 들어 아이마 하는데 약간 마이트처럼 느껴져서 너희들이 속을 수 있는데 이건 비고인투예요. 비고인투 무슨 뜻이지? 동사할 것이다. 미래 뜻이죠. 그렇죠. 나 일단은 기다려볼래. 일단은 가만히 있어볼래.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나는 두려운 상태거든. 뭐 할까봐? 내가 아마도 만들까봐 너무 두려워. 하나의 큰 뭐예요? 메스. 덩어리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메스라는 표현이 얘들아 엉망진창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essy 이러면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essy 해서 형용사가 되면 방이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뜻이 있고 얘들아 messy가 얘들아 엉망진창 이런 뜻이 있어. 명사로 찾으면. 그럼 나는 하나의 커다란 엉망 덩어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 그치? 그거 만들까봐 너무 두려워.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치? 여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얘들아. 이걸 mass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이 a mass of this라는 것 자체를 그냥 mistake로 봐도 돼요. I made a mess of this. 이러면 얘들아 나 이거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 실수했어.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중적으로 얘들아 나는 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a mess of this 자체를 mistake로 봐서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봐도 돼요. 카운트 오랜만에 나왔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꼽아서 세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이번에 말할까? 아니야 한 두 번은 더 말하고 만나보고 말할까? 그래서 여기서 타임이 되게 중요해. 원래 시간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왜냐면 한 시간이 10개 있는 거랑 10분이 10개 있는 거랑 1초가 10개 있는 건 달라. 하지만 타임즈에서 셀 수 있는 걸로 가면 이건 뭐가 된다? 번, 대, 때. 그렇죠. 번이 횟수잖아.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선 이거지 얘들아. 때를 좀 세고 있어 이런 거. 번을 세고 있어라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때를 좀 보고 있어, 이러는 거지, 얘들아. 언제 해볼까? 때를 좀 보고 있어, 이러는 거지. 때를 센다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게 또 나왔어, 얘들아. 때를 세고 있어, 어떤 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또 동사할게요. 뭐 하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런 때가 아니라 번으로 가도 돼요.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숫자를 좀 세고 있어, 이러는 거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지? 뭐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을. 근데 아까 텔에는 그냥 허가 붙었죠. 근데 스피크에는 누구에게 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얘들아 잘 봐야 돼. 우리 말하다 몇 개 있죠? 말하다 몇 개 있죠? 일단 say 있고 tell 있고 talk 있고 speak 있죠. say는 뭐예요? 말을? 약간 말을 전달하다의 느낌이 있어. 전달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tell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talk은요? 그렇죠. 이렇게 쌍방으로 말하다.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랬지? 대화하다의 느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talk쇼야, tell쇼가 아니라. 그렇죠. 호스트랑 게스트랑 서로 대화하잖아. 스피크는요?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얘들아 여기다 ER 붙여서 뭐 있어? 스피커 있죠. 그럼 이건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리를 내다의 느낌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 스피커의 느낌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건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크가 말하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들아 잘 봐. 텔에는 이미 뭐가 있지 얘들아? 네. 이게 있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 사람에게 말하다가 이미 텔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텔은요
혼자서 유일하게 미가 그냥 바로 붙는 거야. Tell me. 근데 say to me예요. 나한테 말해. Talk to me예요. 나한테 말해. Speak to me예요. 나한테 말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오케이? Tell은 말하다에서 tell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한 방향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말하다를 담고 있어. 그래서 아까 계속 to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나머지 say나 talk이나 speak는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들아 talk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speak였지. speak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speak to her.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라는 거잖아, 얘들아. 뭐를? I love you라는 그 세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망설였던 그 시간들을, 그쵸? 망설였던 그 횟수들을 나는 지금 세고 있어. 아, 나 그날 어제 저녁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제 저녁에도 그랬네?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자, 걔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를 말하고 싶어. 어떤 이유를 말하고 싶어? 우리 얘들아, how는 대시랑 how랑 in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why도 세 개 기억하세요. 대시랑 why랑 for which. 여기서 for이 왜 생겼을까? for이 무슨 뜻이 있죠? 뭐뭐? 그렇죠. 3번에 때문에란 뜻이 있지. 그래서 why를 설명할 수 있는 세 아이는 대시랑 why랑 for which예요. 자, 이유를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 어떤 이유? 내가 잠들 수 없는 이유를 걔한테 말하고 싶어. 아, 요새 잠이 안 오더라. 너무 걔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 라는 말을 그녀한테 하고 싶어. 자, 또 나옵니다. 조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이건 뭐 때문이라고요, 얘들아? 의문문 때문이라고요? 그럴까? 이러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러는 거야. 미리잖아, 얘들아. 미래도 되고 과거도 되고 과거의 미래도 되는 그쵸? 아마도 요물 기억나죠? 아마도 혹시라도 요물 이거 그냥 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럴까? 이러는 거야. 주어 동사 찾습니다. 내 모든 sorrow 슬픔과 내 모든 걱정들이 여기서 worry는 명사예요. 걱정한다 안 돼요. 걱정할까? 이거 말 안 돼요.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걱정들은 일까? 이러는 거지 얘들아. 우두비가 하나 얘들아. 일까? 이러는 거잖아. 어떤 상태? 떠나가고 있는 상태일까 보다는 다 가버릴까? 이러는 거지. 지나간 상태가 될까? 뭐하면? 내가 이걸 다 말해버리면. 그치? 내가 이 마음을 다 말해버리고 내가 너 때문에 왜 못 자는지 이유도 말해버리고 I love you 세 글자도 다 말해버리면 지나가고 있을까? 이건 말 이상하잖아. 그쵸.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슬로우 슬픔들이 다 이미 지나간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녀는 알고 있어. 다시 한번 주인공이 he, she, it 단수면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가 생깁니다? S가 생깁니다. S 집착. 자,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까? 그쵸? 그녀는 알아.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 이거 되면 얘들아 what도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what의 2번이라 그랬죠.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 근데 여기 얘들아 또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누가 살아있죠? about 살아있죠. 이 about을 하려면 얘들아 맨 앞에 있는 what을 살리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치? 아까 얘들아 그냥 대신 이제 근대 시리즈로 갔잖아. 근데 이럴 때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 와, 2번이 너무 완벽하게 되죠. what에 2번이 what도 살 about도 살고 그러면 이건 what자리다. 분사하는 거. 오케이? 자, 걔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걔는 진짜 다 알아. 뭘 알아? My where, 내가 어디에 있는지. My what, 나에 대한 what, 무엇이든지 다 알아.
roundabout. 선생님 얘들아, about의 느낌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어, 요런 느낌이라고 그랬거든. 주변에 있는 거. 라운드가 얘들아, 이 동그라미를 더 극명하게 살리고 있지 않아? 그치? 오케이? 내 주변에 있는 거. 오케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what, 그치? 오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roundabout,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 왜? 베스트 프렌드잖아, 얘들아. 베스트, 걔는 내 베스트 프렌드라서 얘들아, 다 알아. 어, 나 say 여기다가 적어놨구나. 오케이? 다 알더라고. 근데, 왜? 도대체 왜 나는 말할 수가 없지? 모를려? Hey, 안녕. 이러는 말도 하기가 힘들지? 이러는 거.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 선생님, 의문문인데 왜 I can't 해요? So why? 이거 정확히 가자면 why can't I로 가야 돼요. Can't I say. 그쵸? Even say.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또 말하지만 말할 때랑 노래할 때는 조금 이런 문법적인 허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나는 왜 안녕이라는 말도 편하게 say 전달할 수가 없지? 이건 텔이 아니지 얘들아. 말해줄 수가 없지가 아니잖아. 전달할 수가 없지. Hey라는 말도 전달할 수가 없지. 왜? 이러는 거죠. 스피커도 안 했어. Hey라는 말을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대화는 더 말도 안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얘들아 똑같은 말 하더라도 say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Hey라는 말조차 전달을 할 수가 없지.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어디에? 나의 베스트 프렌드랑. 그녀는 모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모든 건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다시 한번 about 살립니다. 그녀는 내가 근데 그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우 몇 번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뭐를요? 여기선 또 say가 아니지 얘들아. 오늘 speak, tell, say, talk 빼고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내가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를? 이 마음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to로 쓰면 전치사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뭐로 씁니다. 무조건 ing 1번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apart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조각내지 않고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조각내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들이 better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얘들아 얘가 자신감이 극에 달아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뭐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심지어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앞에 거랑 걔네들 연결되니까 얘들아 혹시 못 본 사람들은 이따 다시 보여줄게. 지금 이 노래가 얘들아 아까 너희들이 말한 게 맞아. 2분 몇십 초밖에 안 되는 짧은 노래인데 지금 겹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다 써놔갖고 많아 보이는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그쵸? 바로 저것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베프랑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입니다. 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모든 것?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거 왜 투가 잘 어울려 얘들아? 앞으로 알 거잖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앞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잘 어울려요. 자, it's safe. 뭐예요? 안전한 상태입니다.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가주어진 줄 할 때는 얘들아 오히려 ing를 안 써요. 아까 전치사 뒤에 썼을 때는 ing를 쓰잖아. 근데 오히려 가주어진 줄. 가주어진 줄 할 때는 오히려 ing를 안 쓰고 거의 90% 이상이 to입니다. 물론 ing도 있어. It's no use 막 이런 거 있어.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라는 표현이 있어. 우유를 흘린 다음에 우는 것은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It's no use 동사 ing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주어 진주할 때도 ing를 쓰는 게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완전히 100% to만 쓰지는 않는데 정말 몇 개 있어. 그래서 거의 가주어진 줄 할 때는 90% 이상이 그냥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안전한 상태입니다.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내가 그들 모두를 잘 안다는 것을. 근데 여기는 얘들아 되게 웃기게 이 그들이 위에 안 나오고 밑에 나와요. 어디에? 여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또 여기 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항상 집착이 나와. 그치? 항상 집착이 나오더라고.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알아. 이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베스트 프렌드잖아 얘들아. 일단은 이걸 너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정말 잘 지내온 베프라고 생각하면 엄마 알고 아빠 알고 친구들 아는 것도 당연하기는 하지.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no one. 아무도 할 수가 없을 when? 아무도 할 수가 없을 때. 뭐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녀의 얼굴을 읽을 수가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걔가 아니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니야. 이건 병이야.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읽는다라는 거는요. 얘가 기분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얼굴만 봐도 그 너가 기분이 그렇구나라는 걸 아무도 모를 때 나는 can 할 수 있어요. 그치? 나는 내가 걔 엄마 아빠도 알고 걔 친구들도 다 아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도 걔의 마음을 읽어줄 수 없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고 얘가 기쁜지 슬픈지 행복한지를 모를 때 I can 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베스트 프렌드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녀도 또한 알아요. 모를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every 다음엔 절대로 복수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녀도 모든 것을 알아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는 지금 동사 앞에는 쉬고 동사 뒤에는 위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니까 이거 셀프 속지 마세요. 오케이? 자, 나에 대해서 그녀도 많은 것을 알아. 나도 그녀의 얘들아 모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알고 베스트 프렌드라서 그녀의 얼굴 표정만 봐도 뭐 할 수 있어? 그녀의 감정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그녀도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나왔지 얘들아? 딥. 뭐야? 딥 뭐야? 깊은. 아까 형용사 3단 변화. Deeper. 더 깊은. Deepest. 가장 깊은. 그럼 나의 가장 깊은 시큐리티가 뭐지 얘들아? 시큐리티 아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시큐릿 주주? 시큐릿 주주? 새로운데 시크릿 주제는 보안할 때 시크릿 나와요. 시크릿, 시큐리티, 시큐리티 이렇게 나와요. 아까 세이프 기억나 얘들아? 이 세이프에서 나오는 세이프에서 연결되는 거거든 얘들아. 세이프가 안전한, 세이프티가 안전 이거거든 얘들아.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야. 보안이라는 건 뭐예요? 안정이죠. 안정 안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안정감이죠. 안정감. 그치? 근데 인이야. 그러면 불안정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복수고요? 아니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나의 불안정한 부분들까지 다 알아요. 가장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되게 불안정한 부분까지도 다 알아요. 이런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심지어 뭐조차 할 수 없어? 안녕이라는 말조차 편하게 꺼낼 수가 없어. 야, 당연히 안녕은 하겠지, 베프인데. 그치? 이 말은 얘들아, 이 안녕의 헤이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가 없어 라는 느낌이지 진짜 얘가 너무 찐따라서 안녕도 못해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바웃 살리면 뭐라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꿈꿔온 게 바로 그녀예요. 오케이? 아,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뭐였다고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 동, 명사는 ing로 갑니다. 오케이? 이 모든 것을 얘들아 breaking, 부수는 것 없이.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what을 안 쓴 건데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 얘들아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쭉쭉쭉쭉쭉 하다가 얘들아 마지막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뭐였죠, 여러분? 쉬었어. 마치 그녀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푸념하듯이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쵸? 나 지금까지 말한 저 모든 것이 모든 것이야. 바로 그게 뭐라고요? 네가 알아야만 하는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누구 얘기야? 네 얘기야. 라면서 끝난 거죠. 여자가 이제 여기서 소름이 끼치면 얘네 둘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브레이킹 올 어파트 되는 거고요. 그쵸? 여자애가 행복해하면 이 남자애도 행복해지는 거겠지. 혹시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렇지. 베스트 프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래를 한번 찾아봐. 실제로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 거야.